자, 출석 체크합니다. HMM. 어? HMM. 금요일 날 HMM 같은 종목 제대로 하나만 잡아주세요. HMM. 나 수익 좀 한번 내봅시다. HMM. HMM 7,000원부터 해서, 그냥 내리 그냥 연속 수익을 쭉쭉쭉쭉쭉. HMM에 우리가 그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던 그 공식적으로 오픈해드렸던 날짜가 10월 21일입니다. 10월 21일 날에 그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럼 그 가격이 얼마예요? 요 흐름이 되죠, 여기. 7,000원대 초반, 중반. 네, 요 라인. 요 흐름에서 잡아드리고, 여기서부터 내리 매수 사인을 계속 드렸죠. 그리고 나서 갭 상승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해드리고,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네? 결론적으로 HMM의 그 흐름 자체를 간단하게만 빠르게 진행해서 놓고 볼 텐데, 유튜브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죠. 이 HMM에 대해서 유튜브 쪽에서 계속 올려드렸거든요, 동영상을. 지금 네이버나 조선 인물 검색에 윤종도를 검색하시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또 럭키증권 카드, 또 주식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전문가들만 모아놓고 한 수익률 대회, 그 수익률 대회에서의 또 수익, 이러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만 서로가 신뢰를 해서 대처를 할수 있겠죠. LG화학, 삼성전자, 엔소프트, 삼성전기, 삼성생명 이런 종목으로 수익률을 올리고 수익을 내드려야 되는 거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쌍둥이 아빠님. 윤정두보다 월등히 나으신 거예요. 오늘 그 우리 동시호가 이후에 개장 초에 HMM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갭 상승에 거래 터졌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 유리방에 그럼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유리방에 문자도 제대로 못 보내드리고 창피하게. 예? 유리방에 문자 메시지는 팡 들여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확 나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아유, 창피해. 교육만 해드리고. 근데 여러분들은 실질 수익을 다 내실 수 있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HMM의 경우에 계속해서, 이 며칠이에요? 10월 21일 장 마감 이후. 그때가 얼마? 7,000원대 중반, 뭐 8,000원. 그러고 나서 1,500만 주, 26일, 28일 계속, 28일 주봉, 29일, 11월 5일, 계속, 11월 9일. 계속.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봉 차트 이거 보세요. 10월 23일 거. 10월 23일 거. 저 주봉에서 충분히 위로 올라간다. 이 기준을 잡은 거죠. 이게 바로 현대 글로비스의 흐름을 그대로 교육해 드리면서 잡아드린 내용입니다. 그죠? 요 기준에 요 흐름이, 요 흐름이 새로운 추세 범위로 연동될 수 있게끔, 새로운 추세로 연동될 수 있게끔. 요 위쪽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일본 기준에서는 5, 3에서 5 거래일 이상. 3에서 5 거래일 이상 이 추세 상단 부분에 머물러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5에서 10% 이상의 변동성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평상시 대비 캔들 변동성이 1.5배에서 뭐 2배 정도 이렇게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죠.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 추세 범위의 수익을 계속 잡아들이게 될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휴, 이 문자 사인 보세요. 9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월 14일부터. 이걸 역순으로 띄워놔야 되겠죠, 역순으로. 그러고 나서 10월 4일, 5일, 6일, 8일, 뭐 9일, 뭐 계속. 아쉬운 거는 9일 이후에 단문 문자 사인, 매매 사인을 못 드렸어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뭐 10일에도 11일 날 들여다 보실 종목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죠. 다만 이제 오버슈팅 범위만 우리가 좀 해석을 잘 해보자라는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일단 어찌됐건 오늘 기준에 제대로 된 오버슈팅으로 주봉상의 오버슈팅 또 월봉상의 오버슈팅까지 다 형성이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 HMM 편입하신 분 매수 단가 올려주세요. 어떻게 되세요? 1900원, 1950원, 1900원 두번 나눠서 편입해서 11,197원. 이게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응? 이번 주 월요일. 진짜 잘 가네요.
530만 원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아우, 41%씩 녹십자. 대표님 리딩 아니었으면 팔았을 텐데. 녹십자 이게 언제 얼마의 가격이에요? 보실까요? 얼마? 평균 매도 단가가 40만 500원. 그러나서 41만 9천 원인가요? 41만 8천 원좀더 올랐죠. 한5%더 올랐어요. 그러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급락해서 8만 원대까지. 이게 46만 원대인가? 하여간에. 이게 지금 11월 4일 날짜의 수익 기준으로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우리 영규님, 와우! 이번 달에만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와우! 대박. 키리우스님, 와우! 와우! 대박. 와우! 이렇게 해서 후기까지. 키리우스님 후기까지 한번 올려드리고 교육 시작하시죠. 뭐. 키리우스님 같으신 경우에 주식하신 지가 3년 되셨다고 그랬나요? 3년인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께서 교육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교육받고 수익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교육, 교육에 대한 후기까지 다 작성해서 올려주시고. 교육 후기, 교육 후기, 그리고 계좌. 안 부러우세요? 저는 무지하게 부럽습니다. 교육 후기 계좌, 교육 후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러한 교육 후기를 스스로 작성하실 수 있어야죠. 우리 호드람 선생님께서 커피 또 회사에 커피 무지하게 보내주셔서 커피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드시고 계세요. 후기도 호드랍님께서도 후기도 너무너무 감사히 잘 올려주셔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고객분들께 후기를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누구나가 수익에 대한 꿈을 가져가시고 교육만이 살 길이다. 교육의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교육 수익 내시고 이런 수익 내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수익, 이런 수익, 이런 수익 내셔서 한분한분 원금 회복이 아닌 실질 계좌 수익으로 이 좋은 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이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3월 16일인가 19일 그 바닥 찍고 시장이 몇 프로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죠. 시장 퍼센테이지 올라온 퍼센테이지가 70%를 넘깁니다. 그럼 계좌 수익이 최소 70%에서 두 배수, 시장 대비 두 배수면 140%까지의 수익이 나 있어야죠. 지금 이 장에. 그게 안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오히려, 잘못된 패턴에서의 매매, 그것 때문에 투자 패턴을 꼭 바꾸셔야 되는 위치,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출석 체크를 갑니다. 한글로 좀 귀찮으시더라도 교육의 힘한 번만 딱 쓰시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종목 내일 공략할 종목 잡아내고 시간이 오늘 없어요. 더블클럽님이 뒷부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힘 교육의 힘 교육의 힘 교육만이 살 길이다. 그 채팅방에 능동적으로 잘 올려주시는 방에만 오늘 그 종목 어제 피플바이오 다 올려드리고 HMM 설명 다 드렸죠. 그렇게 해서 기준거래량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 기준거래량대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서 수익 내신 거 아닙니까? 예. 교육의 힘. 채팅방에 열심히 잘 올려주시는 방만 여러분들께. 여기 카카오톡 채팅방.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 채팅방에 지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 별로 많은 분들이 아직 덜 올려주시고 있어요. 여기 이제 5분 올려주셨고 또 다른 방 열심히 많이 올려주시는 방만 지금 도서자리 한번 확 올려드릴까요? 에이 모르겠다. 도서자리 이빨 올려드려야지. 제가 지금 그 저희 직원들이 저를 막기 전에 이 지금 자료 지금 도서자료 빨리 올려야겠다. 도서자료 그냥 쫙 그냥 한 방에 쫙 뿌려버려야지 그냥. 그냥, 여기 가장 많이 올려주셨네. 이 캔들 도서자료, 이거 다, 이거 다. 한 방에 받으실 수 있어. 여기 보면은 지파일로 한 방에 다 올려놨으니까 다 받으셔. 나 이거 막 뿌려버릴 거야, 막. 교육의 힘. 출석 체크 잘하는 방만. 출석 체크 잘하는 방만. 만명 맞나요? 그럼 만명 맞아. 만명 맞아. 만명 맞아요.
만 명 맞아. 어? 출석 체크. 어? 몇 분 안 하시네? 골라서 드려야 되겠는데? 어? 만 명 맞아. 지금 막 넘쳐나. 지금 방 지금 8개 째죠. 교육의 힘. 응? 교육의 힘. 응. 여기도 또 이렇게 한 분이 올려주셨어. 여기는 두 분. 빨리빨리. 또 벤자민 선생님. 응? 또 10억 부자님. 교육의 힘. 빨리빨리. 그래야 빨리빨리 올려주셔야. 어? 안 그러면은 안 올려드릴 거 자료. 어? 내가 이거 왜 올려드려야 되는데. 공짜로. 여기 올려주셨으니까. 자. 자. 또 여기 올려주신 방 또. 어? 여기 세 번. 세 문. 오케이. 이 도서 자료를 어? 다 올려드리잖아요. 마지막. 어? 이쪽 방은 아예 반응이 없어. 어? 이쪽 방은 안 올려드릴 거야. 직원분 혼자만 올렸어. 이 방은 폐쇄해야 되겠다. 어? 장 중에도 이렇게 아무도 없으셨나? 오래돼서 그 반응이 없으신가? 그러면은 뭐 빼야지 이 방은 방을 빼야지 그죠? 어 계시는데 주린이 배채우기님도 계시고 계시는데 반응이 없네 여기는 어쩔 수 없죠. 여기 방 빼고 나머지 방은 이제 약속드린 것처럼 도서 파일을 그냥 한 권을 통으로 올려드렸습니다. 2016년도에 발행한 도서를 통으로 올려드렸어요. 아직 안 올라오는 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은 일단은 그 다른 군데 다른 곳 먼저 이 파일이 올라가고 나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교육의 힘 교육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글 출석이 없으면 자료가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공부를 하신다는데 예? 공부를 하신다는데 지금 올려드린 자료가 이런 자료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자료 이렇게 내용이 중간에 약간 틀린 내용이 있어요. 인쇄가 잘못됐거나 내용이 약간 잘못됐거나 그럼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저희가 그 교정을 해야 돼요. 그죠? 교육의 힘 이 자료 안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된 거 받으셔야 되겠죠. 어휴 우리 그냥 새로 오픈된 방은 그냥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많은 분들이 잘 호응해 주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지금 오늘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교육의 힘 아이고 아이고 호드람님 여기 드디어 올려주셨다. 그래서 호드람님 덕분에 여기도 쫙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종목 설정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쪽 한번 보시는 거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유튜브에도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구독과 알람을 같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64분이요. 오늘은 이제 아직까지 그 여러분들께 저쪽에 자료 올려드리느라고 링크를 좀 늦게 올려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유튜브 쪽에 링크 좀 한번 올려주시고요. 우리 캐치스탁 쪽에 벌써 94분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아마 이쪽 그 카카오TV 쪽에도 좀 들어와 계실 텐데 카카오TV 쪽은 야간 방송 끝나고 라이브 방송이 8시 조금 늦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49분 들어와 계신 것 같네요. 그럼 49분 50분에 캐치스탁 95분이면 145분 그리고 유튜브 쪽 145분, 5분 플러스 발음도 잘 안 돼. 지금 너무 저기 하니까 145분에 210분 들어와 계십니다. 210분. 조금씩 시간 지나면 이제 조금씩 더 들어오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육받아서 또 수익 내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접속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은 공식 홈페이지 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준인데 와우 더블클럽님 드디어 오픈해 주시나요? 야 이건
서로 오픈해달라고 난리가 아니었었거든. 예. 여기 오시면은 이제 주식방송 여기에 녹화방송 보기가 있습니다. 녹화방송. 여기 녹화방송 보시기를 보시면, 무료방송이 이렇게 있어요. 어제 야간에 무료방송. 어제 야간에 무료방송. 그 이전에. 와우! HMM! 녹십자 제일약품! 와우! 현대글로비스! HMM! 와우! 아나솔루션! 와우! 이렇게 해서 다 전략을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혜주, KB금융, 와우! 추세매매, 현대글로비스, HMM, 와우! 이걸 미리 다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이쪽에서 오셔서 보시면 해상도가 월등히 좋다. 거기에 더블클럽님, 와우! 더블클럽님, 야우! 132만원에 1+1+1+, 3개월 동안. ETF뿐만 아니라 파생뿐만 아니라 파생 그 회사의 부사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파생 회사의 부사장, 증권사 임원. 어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팬덤이 생겼어요. 팬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더블클럽님 같으신 경우에 더블클럽님 링크도 한번 올려주세요. 채팅방에. 그래서 더블클럽님 방으로 좀 가실 수 있게끔 링크도 올려주시고 상품도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더블클럽님 같으신 경우에 이 팬심이, 와, 제가 질투날 정도로. 왜냐면은 이 더블클럽님이 너무너무 해박하시기 때문에. 에? 그래가지고 이 더블클럽님께서 여기다가 그냥 촥촥촥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그냥 좋은 정보들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료방인지 무료방인지 이렇게 그냥 무료방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건 드물죠. 우리 뭐 세력대방님 방도 어마어마하고 또 우리 급등주 마스터님 방도 어마어마한데 더블클럽님 방은 또 더블클럽님 방대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급등주 마스터님은 대선주 위주로, 또 세력대방님은 세력이잖아요. 세력 자체. 세력 매매 폭등 날리 초기 종목으로. 또 우리 더블클럽님은 모를 수 있는 게 없죠. 임직원, 증권사 임직원 21년을 하셨는데 이 방으로 들어오시는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링크 복사해서 제가 올려드릴 건데, 이야, 더블클럽님 방으로 가셔서 오셔서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방 안의 분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 더블클럽님의 16일 날 오픈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 회사에서는 이제 선착순 100명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와, 그걸 안 하세요. 왜냐면 이분이 뭐 솔직히 그 매출을 위해서 전문가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증권사 임원을 뭐 20년 이상 하셨는데 뭐 연봉 받으실 만큼 받으셨고. 결론적으로 뭐 제 상품은 그냥 오늘 22시 기준에 22시까지 3명 선착순 마감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6+6, 1800 요거만 이벤트를 해드리고, 더블클럽님 같은 경우에는, 와, 벌써 예약 인원이 저렇게 많아요? 미처 몰랐네. 오늘 그 10시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요 기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 뭐냐면 VOD 한 가지 이상. 그렇게 해서 더블클럽님, 이야, 대박이신데? 선착순 50명이에요? 회사에서는 100명을 요구하는데, 와, 본인이 뭐 매출을 위해서 그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좌 잔액을 더블로 만들고 싶으신 분, 주식 투자에 자신이 없으신 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질풍난다. 이거는. 더블로 만드시고 싶으신 분, 이거는 근데 금융감독 기관이 이런 마케팅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수익 더블로 만들자. 뭐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 이건 그 안 돼. 이거는 말씀드려서 이건 빼고. 그 다음에 회사 자영업으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 주식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필 보시면 증권에서 21년 경험하시고 리처스 운영부, 리서치 운영부 지점장 뭐 다 하시고 거기에 이제 파생 그 회사, 선물회사의 부사장 역임하시고, 와우, 엄청납니다. 그래서 회원 특전은 99만원 상당의 윤종 대표 USB 제공뿐만 아니라 110만원 상당의 VOD 한 가지. 이 110만원 상당의 VOD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홈페이지에 오시면 교육 교재 이제 110만원짜리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요 직장인 교육반 메뉴에 보시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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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직장인 교육 부위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요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110만에 팔고 있어요, 지금.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거 쿠팡 가시면 쿠팡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윤정도 여기서 검색하시면 쿠팡에서 또 티몬에서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110만 원, 99만 원, 44만 원짜리 중에서 99만 원짜리 USB, 110만 원짜리 VOD를 드리겠다. 어떻게?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그럼 110만 원짜리 상품을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직원분들도 퇴근했는데 두 가지를 드려. 그럼 220만 원에 USB 99만 원에. 그다음 가입해 계시는 3개월 중에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3개월 중에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육 교재 만들어서 아마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27분 벌써 이제 팬심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요 채팅방에서 벌써 이미 많은 분들이 활성화돼 있으시고 이 따블클럽에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대야진님도 따블클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벌써 전화하고 난리 났다. 여기 빨리 들어오세요. 벌써 이미 뭐 대형주에서 수익이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예약 문자 벌써 남기시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27분의 결제자입니다. 결제자가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저는 교육을 빨리 진행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HMM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기로 볼게요. 아, 전화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예약 인원 지금 뭐 오늘 50명이 다 차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50명 다 차면 제가 우겨가지고 방송 그저저저 뭐야 더 하시라고 할 테니까 아 질투나네 그죠? 자 오늘 원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원고 이렇게 보시면 시황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라든가 S&P 500 지수,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쪽의 흐름이 어때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꼬리가 살짝 일부 있는 거죠? 추세가 전환되거나 하락 반전되는 흐름이 전혀 아닙니다. 와, 장난 아닌데요? 입금 먼저 하고 진짜 그저 문자 남겨놓으시는 게 최고실 것 같은데? 지금 아마 50명 넘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김프로님 성향상. 어우. 전화 장난 해결은 엄마. 야, 이거 정신없네. 잠시만요.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전화보다 이쪽으로 계좌 입금하시고, 그리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방송해야지,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화하시고, 여기 이 번호는 따블클럽님께 직접 전화가 되는 거예요. 뭐 개별 뭐 종목 상담해 이러는 건안 되죠. 그렇지만은 운영 전략이나 이런 건뭐 간단하게라도 들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자, 교육 들어갑니다. 교육. 어이구, 교육. 자, 교육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미국 증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미국, 또 유럽. 유럽 얼마나 강하게 반등을 줬습니까? 그죠? 그리고 일본. 어마어마합니다. 와우. 대박.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 와, 기술주 위주에. 아니,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기술주에 대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나서의 그 눌림폭인데, 그곳에 대해서 무슨 뭐 엄청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해석을 해준다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 거죠. 무슨 조정을 받아요?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꼬리가 살짝 달려 있는 부분. 이게 어떻게 조정입니까? 이게 어떻게 기술주들의 흐름이에요? 기술주 잠깐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그러니까 기술주를 선호하나요? 공화당 자체가? 아니죠.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에서부터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에서부터 실리콘밸리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주에 대한 그 긍정적인 정책을 펴주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준인데 미국의 기준에서 그 정부가 바뀌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업종이 달라지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잖아요. 근데 민주당 쪽은 뭐 IT 쪽 위주에 또 신재생 에너지 쪽 위주에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체도 그런 정책을 피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전쟁이 나잖아요. 꼭 이라크전, 걸프전 뭐 이란을 악의 축이다. 북한도 악의 축이다. 어디 건방지게 우리나라 한민족 북한의 정치를 하는 양반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 동포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거기다 대고 이 건방지게 부시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악의 축이라 그러면 돼? 남의 나라한테 못된 것들이 그래 놓고 이라크전 걸프전 발생시키고 나서 어떻게 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팔아먹고 그런 기준이죠. 결론적으로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요즘에 이제 공익 광고 보시면 어떤 게 있어요?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우리 애들한테 물려줘야 될 지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뉴 그린 정책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는 개발 규제를 하겠다. 환경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전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엑소모빌 같은 정유업체들 이런 쪽에 시세가 좀 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뭐 특히 이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야 걱정하지 마. 아니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던가 말던가, 환경세 들고 들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석탄 개발하고 원유 개발해. 야 교토정서, 야 파기해 교토정서 우리 안 할까 파기. 아니 파리 기후협약? 아유 필요 없어 파리 기후협약 안해 파기. 이런 식으로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 어우 전화 좀 그만하셔. 전화 만약에 통화 안 되면 문자 남겨놓으세요. 야 더블클러님 인기가 이거 장난이 아니네. 아유 참나.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부분의 흐름이라는 거죠. 정책적인 부분의 흐름.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기술주는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부터 민주당에서부터 기술주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세금 감면 효과, IT만이 살 길이다. 세금 감면해 줄 테니까 연구개발 R&D 비용을 많이 써서 세계에서 우리가 IT로 주름을 잡자 이렇게 해주던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딱 들어선 2016년대는 어떤 흐름이 나와요? 세제에 대한 혜택을 더 주죠.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IT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전통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세금을 완화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IT 종목군들이 조종에 대한 우려감에 빠져들었어요. 왜냐하면 전통 업체들에 대해서 세제에 대해서 좀 열어주고 IT 쪽을 옥죄면서 세금을 걷어낼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산업 자체가 바뀌면서 또 IT주들이 지금까지 IT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 시장을 견인했죠. 그 앞전의 흐름을 다 떠나서 2016년도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을 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을 때 2016년도 저 당시부터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 증시를 또 글로벌 증시를 땡겨놓은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원래는 IT주들은 민주당이었는데 근데 지금 더 웃기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층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수층의 경우는 당연히 부자들 기득권자를 보호를 하죠. 근데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부자세를 걷겠다라는 그 흐름이죠.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할수 있겠다 하겠다. 근데 그중에 이제 IT 쪽이 원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 IT 쪽을 규제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뭐 다소 제한 쪽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특히 상원과 하원을 전부 이번에 잡아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상하원이.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게 되고 시세 부분이 연출이 되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살짝 눌린 거지. 이것이 어떤 특정 업종의 고점이라든가 전체 시장의 고점으로 논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기준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IT의 비중이 높은 대만 가권 지수, 뭐 우리가 가권 지수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가권 지수의 흐름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목이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뭐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아우 큰일 났어요. 이런 내용을 논할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유가증권 시장에 저2600 고점을 뚫고 올라서 줄수 있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는 쪽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체감온도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아닌, 여러분들의 기준점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아닌, 또 다른 쪽, 뭐 해운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쪽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지수를 그렇게 땡길 수가 없어요. 예, 그 지수를. 일단은 전화가 잘안 되시면 하여간에 문자 예약을 하십시오. 더블클럽이 뭐 16일 날 오픈인데, 월요일 날 오픈인데, 이건 뭐그 전에 마감을 할것 같네요.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오케이. 어유. 그게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따 한번 올려드리고요. 일단 먼저 다른 종목군들을 먼저 잡아내기 전에 우리의 종목을 먼저 잡아내죠. 자, 보겠습니다. 더블클럽님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제가 좀 우겨가지고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와우.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에 132만 원이면 뭐 거의 헐값이죠, 뭐.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 이 종목군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첫 번째 기준은 대한항공이 왜 시간 내에서 움직였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하셔야 돼요. 시간 내에서. 막판에 그 대한항공을 이렇게 7만 2천 주의 체결을 이끌어내면서 들어올려놨기 때문에 저 7만 2천 주의 물량이 과연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봐야 돼요. 저거 개인은 아닙니다. 그죠? 개인들 뭐 현혹 시켜서 저렇게 매수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일단은 어찌됐건 한번 들여다보면 네이버에서 이제 뭐 대한항공 검색하셔서 기사 내용을 좀 보셔도 돼요. 대한항공 그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떠 있을 텐데. 그 뉴스가 사실상 몇 시에 마지막으로 나왔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아니, 몇 시에 마지막이 아니라 몇 시에 그 뉴스가 나왔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인수타진 뭐 46분 전부터 쭉 있는데 한번 쭉 보시죠, 뭐. 저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저 뉴스가 부각되고 나서 그러나서 시장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연출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걸 네이버 기사로 볼까? 그냥 네이버 보겠습니다. 다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제가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통합 검색에 토론방에 들어가서 그 뉴스 내용을, 뉴스 공시 내용을 한번 보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뉴스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늘 12일이죠? 12일 하늘이 쿠팡, 대한항공, 무급휴가, 외국인 전수사 40명 투입, 초대형 빅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한다. 와우. 6시 42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제일 먼저 나온 뉴스가, 5시, 그러니까 6시 이전입니다. 6시 이전. 저기서는 이제 뭐, 관련 뉴스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보죠. 뭐,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면, 3시간 전이고, 여기서 보시면 10시간 전, 10시간 전, 9시간, 9시간 쭉쭉쭉 쭉쭉쭉 또 6시간 전 이렇게 그렇게 해서 7시간 전에 아시아나항공 구조조정 노선 통합 반대 KCGI는 뭐 이런 식으로 건홍사 도약 위한 변화 결단 코로나 백신 항공 연일 어쩌고저쩌고 쭉쭉쭉 자 그럼 요것이 가장 먼저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죠? 7시간 전에. 몇 시가 돼 있을까요, 이게?
1시 37분입니다. 그죠? 1시 37분 기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16시 43분에 유료로 표출한 기사입니다. 10일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일부 노선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계획도 검토 중으로 알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토 중으로. 이미 10일 날 나온 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스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채팅방 우리 쪽 유료방에서도. 유료 문자방에서도 이게 악재인가요 했을 때 저희 수석연구원이 이거 적자사업부분 인수하니까 악재 아닌가요 라는 얘기부터 해서 제가 얼른 끼어들어서 왜 긍정적인데 왜 그리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알려져 있을 때 기준에서는 어떻게 시간 외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외의 흐름이 일단 긍정적으로 표출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쭉 이렇게 보시면 더벨의 기사 내용 그럴 수 있다라는 내용 말고 조금 더 땡겨서 보시면 4시간 전 그 다음에 12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교촌치킨 백신 진에어 6급증 유동성 신진 매각 대한항공 아이고 한 번 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쭉 봅시다. 본격적으로 단독 이렇게 돼 있죠. 단독 헤럴드 경제 픽 해서 단독 인수 추진.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10일 날 벌써 이미 사실은 오픈돼 있던 뉴스입니다. 그럼 내일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 기준은. 요게 지금 제일 먼저 뜬 게 5시 36분이죠. 5시 36분에 기사 뜨고 사실 5시 40분 또 5시 50분에는 의미 없이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악재인가 하고 이렇게 15,000주가 형성되면서 100원이 더 빠지기도 했고요. 막판에는 800원이 들어 올려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 기사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언제 나왔다? 10일 날 더 베리란 쪽에서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이다.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떤 오늘 이전에는 어떤 큰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의 기준에서도 사실은 뭐 더 벨 기사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는 오히려 7만 2천 주라는 물량과 함께 3.25%의 등락. 저것을 개인이 샀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어찌 됐건 마감 이후에 제가 더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내일의 기준점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일의 기준점은 11만 5천 주면은요, 일단은 그 기사 내용이 계속 도배 형식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 기사 내용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일정 범위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왜? 일개 신문사가 기사를 쓸 정도로 노출되어 있던 내용이니까. 개인들에게 뭐 이렇게 확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시아 타임즈의 사실 묵은 기사는 무시해야 하나요 하셨는데 이제 루머니까 공식적인 발표들이 아니니까 뭐 어느 쪽이든 제가 저도 심야 시간에 쫙 들여다 보겠죠. 근데 이제 내일 금요일 날 기준에 대한항공의 동시효과의 수급 범위를 놓고 보면은 그 답은 나올 겁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더 벨 쪽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시장에 그러면 루머가 이미 돌고 있었다는 거고 신문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연동되어 있는 폭은 오늘 주가 조정이 심하게 형성이 됐고 그리고 시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매수 전량 9,000주의 매수 전량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전에는 3거래일 연속 100만 주 단위의 매수가 있었고 오늘 기준은 100만 주 미만의 매도가 있었고 시간에서는 뉴스가 터지고 나온 이후에 변동성이 한옥가가 밀리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다가 막판에만 다시 7만 2천 주로 돌렸단 말이죠. 그럼 내일의 기준은 일단은 어찌됐건 3% 수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강보합 이상의 흐름이 일단은 개장 전에 동시효과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저 거래된 물량, 저 물량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 악재인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눌려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이 기사 내용이 언제 나왔다고요? 10일 날. 이틀 전에 이미 노출돼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 있죠. 응?
그잖아요. 더 벨이란 쪽에서. 그러면 신문 기사가 알 정도의 내용을 대형주에 대한 매매를 가져가는 기관 투자자들이 신문 기자보다 몰랐다? 그것도 이틀이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결론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 이 부분이 대한항공 혼자서 지을 수 있는 결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죠? 채권단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고 정부의 눈치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왜? 대한항공에 어찌됐건 그 채권단에서 자금 지원한 부분이 정부의 입김 없이 자금 지원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국적기에 대해서. 그죠? 그러다 보면은 뭐 연기금 쪽의 매매 동향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대한항공이 지금의 입지에서 뭐 자체적으로 야, 나 이거 인수할 거야. 이렇게 뭐 함부로 못 한다. 노출돼 있었던 거. 노출돼 있었던 거. 그게 이제 루머일지 뭐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한테 여러분 주주한테 주주들한테 아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야 되니까요.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야 되니까요.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야 되니까요. 증자합시다. 돈 내놓으세요. 그거 할수 있어?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야 되니까요. 돈 내놓으세요. 이거 할수 있냐고요. 지금 상황은 그것을 하기에는 벅찬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내용의 뉴스 내용의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만약에 인수 쪽에 가닥이 잡힌다 해도 돈 내놓으세요. 이거보다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 조달을 해서 인수하는 쪽으로. 그러면 이제 강성부 펀드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판알을 돌릴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분이 희석이 되고 자기들이 매집한 물량 대비해서 추가적인 뭐 어떤 예를 든다면 대한항공의 증자 범위가 있어야 되고 한진칼에 뭐그참 참여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들의 지분 희석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결사 반대하는 쪽으로 나오겠죠. 하여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일 동시효과 상황에 우리는 특히 이제 정 의원님들은 들여다 볼 겁니다. 어떻게? 정 의원님들은 들여다 볼 거예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잘 들여다 봐서 동시효과부터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를 설정해서 대처 전략을 문자로 빨리빨리 보내드리고 개장 초에 전략 잡아서 대처를 해드리겠죠. 무료 고객님들은요. 무료 고객님들께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의 크기를 확인해서 놓고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서 전략을 만들어 드리겠죠. 근데 지금의 기준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항공주의 강세의 영향, 갭상승 이후의 흐름,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주봉을 훼손시키지 않는 흐름. 그렇다면은 새로운 주봉에 대한 다음 주의 주봉에 대한 기대 요인이 한껏 커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미 노출되어 있는 내용, 우리는 이제 알았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이 주봉의 기준에서 HML이랑 거의 비슷해요. HMN과. 무슨 말이냐면, 일봉 기준에서 갭상승의 이 꼬리의 흐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일봉은. 근데 주봉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게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초가가 형성되고 화요일 날 갭상승이 빵 떴단 말이에요. 원래는 일봉으로 따지면 여기가 이렇게 갭이 나와 있어야 되죠. 일봉으로 따지면. 근데 주봉이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일봉에서의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더라도 그 갭을 메꾸지 않는 흐름이 오늘까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하방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추세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금요일에 요 꼬리 감싸안고 다음 주에 추세적인 강화 부분이 연동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다. 그 흐름은 그 근거 부분은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GS건설의 실적에 기인된 폭등 19%의 갭상승 이후에 그 갭을 훼손시키지 않고 추세의 범위로 이끌어갔던 2008년, 18년도 경협주 테마가 나왔을 때그 흐름.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갭상승이 음봉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을 메꾸지 않고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쭉 뻗어 올라가 버립니다. 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땡겨서 보면 이래요. 어마어마한 갭상승이죠. 19%. 이 당시에는 변동성이 크지도 않을 때예요. 그럼 주봉으로는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양봉의 윗꼬리가 아니라
저게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의 흐름으로 연출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범위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되면서요. 그럼 다시 일봉으로 보시면 주춤거리는 흐름이 잠시 있었다는 거죠. 갭상승 이후에 갭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주춤되는 흐름. 그렇게 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5일선도 살짝 이탈되긴 했지만 결국은 추세 강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똑같은 뭐 같은 종목이고 뭐 이런 해석이 아니죠.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힘의 방향성 세계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갭상승 이후에 갭을 메꾸느냐, 저게 소멸갭이 되겠느냐. 갭상승 이후에 우리가 이 갭이라는 거는요 몸통 대 몸통의 공간이지만 여기서부터잖아요. 어디서부터 이 공간을 뛰어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일단은 양봉의 기준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위치가 이 정도의 기준인데 몸통의 절반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거래대금을 크게 떠넘기면서의 음봉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그렇다면 내일 정도의 흐름만 좀 잘 종가가 형성이 되면 다음 주에 오버슈팅 캔들의 크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한항공은 긍정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나와 있는 뉴스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시간 내에서 어느 누가 됐든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자 그럼 우리의 내일의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은 당연히 이제 소폭의 강세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거꾸로 미끄러져 내리는 흐름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강세 흐름을 만약에 뛰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갭상승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고 꼬리를 달고 내려오거나 갭이 나온 이후에 음봉으로 밀리거나 혹은 갭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개파랑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일단은 정리. 일단은 정리.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하고 확인해서 대처하든 월요일에 들여다보고 다시 대처하든. 그래서 내일 개장초에 차익 실현 정리가 됐든 만약에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으로 형성이 되면은 일단은 일정 범위, 전량, 뭐 정리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미리 염두에 두십시오. 그 부분은 이제 장중에 상황을 봐야죠. 내가 내일 어떻게 알아? 지금 이 상태에서. 뉴스는 뉴스니까. 심리적인 면이 더 크니까. 내일 뭐 당장 메이저들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4조 2천억짜리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 방향성을 주겠죠. 그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에. 시장을 제가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쪽도 놓고 보면 이제 시간의 기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쪽도 놓고 보면은 아시아나항공 이 부분이 이제 상한가로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42분부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출돼 있던 범위란 말이에요. 노출돼 있던 범위. 노출돼 있던 범위. 노출돼 있던 범위인데 심리적으로 시간의 상상상을 간 거예요. 그죠? 42분 50분 정각. 헤럴드 경제 쪽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당연히 심리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 기준에 어느 쪽을 놓고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매각에 대한 이슈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이 재료 인식이 잡히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그간의 흐름은 아시아나항공의 시가총액도 작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진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렇죠. 여태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개월 동안에 시장의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 있던 상황이고 주식 거래량은 일단은 2,600만 주씩 막 터져 있던 상황입니다. 2,500만 주씩. 그럼 오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잔량 부분이 막판에 이제 형성된 그 상한가의 기준이라고 치고 40만 7천 주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터진다고 치고 그러면 40만 주 플러스 180만 주죠. 130만 주 매수 잔량이면 그러면 180만 주에서 변동성이 이만큼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동시효과에. 그럼 180만 주에서 3분의 1, 60만 주는 최소 터져줘야 됩니다. 그럼 60만 주면 얼마요? 60만 주면 얼마? 6천만 주의 거래량이 실릴 수 있다. 동시효과 기준에서 시장에 뭐가 된다? 소문이 나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잔량과 거래량 체결 잔량까지 해서 180만 주의 기준을 잡고 그 중에 3분의 1이 실제 체결 물량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60만 주. 그럼 곱하기 100.
왜냐하면 동시호가의 1% 이상 거래가 수반된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6천만 주의 거래를 해야 됩니다. 조 자락이 딱 6천만 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들여다보니 6천만 주 넘는 거래량도 있었네.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네. 그 해석이 되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변동성이 나오고 다음날 뭐 음봉으로 미끄러지던가 연속성을 가져가는 케이스가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다만 갭상승이 나오고 변동성이 월등히 커진다는 거죠. 거래 대금이 풍부해지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시아나항공 기준 거래량 6천만 주에 음봉이 아닌 양봉으로 지속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 아시아나항공의 2,500만 주의 거래량을 인식하시면 안 되고 6천만 주까지 터지는 동시호가의 6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공략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항공은 쥐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어저께 들어갔고 다음 주까지도 들여다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만약에 윤종두의 이 생각과는 다르게 적자 회사를 인수하는 거야? 에 그럼 문제가 되는데 혹시 증자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증자해서 돈 달라고 그러지? 그렇게 해서 악재 요인으로 인식이 돼서 흔들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고 도망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이 이거 봐라, 뭐 주주배정 유증을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뭐 어떤 자금을 유치한다 할지, 혹은 뭐 그것을 바탕으로 강성펀드 쪽에서 임시주총을 부를 수 있는 명분이 형성이 될지, 그럼 한진칼의 흐름까지도 놓고 봐야 되는 거죠. 복잡한데 지금 윤정도 이제 내일 머리 아픈 거 아닌데 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시호가부터 들여다볼 겁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힘겨우신 분들은 굳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아니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할 거야? 변동성에 대해서 머리 아프신 분들은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윤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대처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조금 이제 한가해졌네. 아 아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더블클로님 가입하신 분들, 예약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전화 통화 연결이 원활치 않으면 입금하시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 쪽이 아닌 아시아나항공의 변동성 기준에 거래 기준 6천만 주를 설정해 드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우리가 이제 별도로 들여다보면서 장중에 전략 부분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오늘 SK, 지주사 SK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지주사 SK가 5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돼요. 근데 15조짜리의 종목을 사실상 시가총액 15조짜리를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형성돼서 움직여라. 이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다만, SK 같은 경우에 추세 매매의 기준이 아닌 이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을 때 저기 50만 주씩 터질 때가 어떻게 돼요? 1000억 원의 거래 대금씩이 터진 거예요. 근데 1000억 원의 기준을 잡는다는 그 개념보다도 변동성 매매의 기준의 개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1000억 원의 거래량이 터지고 1000억 원 규모의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 변동성이 사실은 얼마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7에서 10%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5조짜리가 그렇게 뭐 쉽게 나오나, 변동성이. 그래서 일단 그 SK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의 매매를 들여다본다면 추세 매매야 뭐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뭐 주력으로 보거나 추세 매매를 할 기준으로 윤정도는 설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시간 내에서 지금 그 SK가 4.49%나 움직였단 말이에요. 6만 7천 주. 응? 6만 7천 주. 8만 주라고 잡고, 8만 주가 아니라 6만 7천 주면은 3으로 나누면 2만 5천 주, 2만 5천 주. 예, 2만 5천 주. 2만 5천 주면은 2만 5천 주 곱하기 1%니까 250만 주란 말이야. 와우. 250만 주면 어떻게 돼요? 와우. 5천억이네. 그죠? 5천억. 그러면은 이렇게 가죠.
5천억을 기준을 잡지 말고 응? 3천억 정도만 넘겨도 행복하다. 충분하다. 예? 그렇게 해서 거래량 부분이 이 앞전에 깜짝이야. 밖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이 앞전에 흐름에 이 300만 주까지 있었네요. 그죠? 400만, 300만 주. 그럼 앞전에 흐름에 70% 정도를 잡죠. 그럼 200만 주 잡죠. 200만 주. 예. 그렇게 해서 200만 주 기준의 거래량을 초대량으로 터뜨려주면 추세 매매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예? 억지스러워요? 아니죠. 앞전에 300만 주 터졌던 종목인데. 그럼 2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 대략 한 4천억, 5천억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은 우리가 원하는 최소 7%에서 10% 이상의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밋밋한 추세 매매의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변동성 매매를 할 것이냐. 변동성 매매의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당연히 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져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이 TK케미칼의 그 흐름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의 쪽만 좀 일반적으로 일단은 먼저 보는 거예요. TK케미칼. 일단 TK케미칼의 일봉의 변동성이 좀 너무 커져 있어요. 시가총액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3천만 주가 터지고의 흐름인데 사실 그렇게 해봐야 700억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얘를 더 들여다본다면 1000억 이상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TK케미칼의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4천만 주 이상이 터졌죠. 오히려 4천만 주 이상. 근데 지금 시간 내에서 TK케미칼이 형성돼 있는 주가가 220만 주거든요. 220만 주에 30%면은 37에 21, 70만 주, 7천만 주 정도가 터지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3천만 주인데 TK케미칼이 과연 7천만 주가 터질지. TK케미칼이 7천만 주가 안 터지면은 들여다볼 수 없어요. 예? 그러면 TK케미칼을 지금 2천억 수준뿐이 안 되는데 기준 거래량 7천만 주가 되려면 일단 시간에서는 일단은 200만 주 이상 터졌기 때문에 225만 주기 때문에 30%면은 70만 주잖아요. 70만 주 곱하기 100. 왜 100이냐면 소문나 있는 종목이 9시 동시효과에 얼마? 1% 정도는 터져야 된다. 예? 1% 정도는 터져줘야 된다. 그러면 그 1%가 70만 주가 돼야 된다. 70만 주 곱하기 1% 해주면 어떻게 돼요? 7천만 주다. 그럼 7천만 주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대략 한 2,500원 정도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 2,500원이면 대략 얼마? 1,600억 정도? 금액으로 얼마 되지도 않죠. 주식수가 많이 터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근데 만에 하나 TK케미칼이 내일 동시효과에 예? 7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 그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해. 뭘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뭐 사야 된다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이거 사요 말아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내일 거래량이 수반되는지를 봐야지 알지. 변동성이 나오는 건 무조건 거래대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안 나온다 변동성이 나오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편입했는데 거래가 없어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우 힘들어. 종목 두 개 더 뽑아내야 되는데 어? 힘내세요. 파이팅! 우리도 같이 힘냅시다. 파이팅! 701109 한번 가겠습니다. 예. 어유 감사합니다. 호두람님. 내 사랑 곁에님. 701109. 701109. 출석 체크 한번 하시죠. 701109. 우리 따블클럽님 방 아주 그냥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아주 질투나 죽겠어. 어? 따블클럽님 방도 701109. 따블클럽님 방에만 계시지 말고 윤정두도 이뻐라 해줘요. 야간 무방에서는. 이 그냥 하루 종일 축제 분위기인 거야,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KB, 금융, 또 롯데케미칼, 어? 그냥 대형주에서 그냥 극대형주에서 수익을 쭉쭉쭉 내드리다 보니까, 이거 오늘 채팅방, 오늘 하루 종일 채팅방이 하루 종일 난리야, 그냥 행복해,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냥. 질투나, 그냥. 눈팅만 해도 재밌어, 여기는. 왜? 눈팅만 해도 재밌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봐봐요. 뭐 계속이야 계속. 채팅이 줄지를 않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유료방인지 무료방인지. 어? 보통 유료방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유료방이. 왜? 과금하신 분들이 그냥 신뢰도를 바탕으로. 지금 무료방인데 끝이 안 나. 끝이. 야 그러니
선착순 이벤트 하는데 지금 벌써 그냥 50명 모객하는데 벌써 한 30명 이상이 훌쩍 들어오시죠. 아우, 부러워, 부러워. 월요일 날 오픈하신답니다. 대형주 기준에서 수익 내실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링크 지금 올려주세요. 701109 출석 체크 이후에, 우리 더블클럽님, 김프로님 방. 와, 지금 막 봐봐, 막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으시면은 이렇게 막 서로들이, 고객분들께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우뚱, 야우뚱, 아우, 행복하다 이러고 계시냐고. 아, 나 진짜 질투나 죽었어. 여기 보면 우리 유료 고객님들도 여기 들어와 계셔. 와우. 얼른 저 링크 하나 주시고, 선착순 이벤트, 우리 그 김대준 대표님이 조금 이따 또 방송을 이어서 하실 거예요. 재방송을 이어서. 그러니까 이쪽에 가셔서 지금 선착순으로 이벤트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전화는 통화가 잘안 되시면 결제하시고 그냥 바로 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리딩 받으시면 돼요. 와우. 그렇게 하고 이제 종목 두개더 잡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도 올려주시고, 아, 유튜브에서, 그리고 죄송한데 카카오톡 방도 하트 좀 주시고, 요즘에 하트를 잘안 눌러주세요. 하트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방도, 여긴 카카오TV네요. 유튜브 방 어딨어? 유튜브 방에 지금 현재 126분 들어와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죠? 126분 들어와 계시는데, 하트가 어떻게 25개냐고. 아우, 동네 창피하게. 큰일 났네. 예? 126분에 70%면은 80분 이상 눌러주셔야지. 하트, 하트. 하트, 하트. 그렇게 해서 나머지 종목 뽑고, 우리 이제 그, 있는 종목에 대한 기준점 잡겠습니다. 내일 기준에서 어느 거 본다 그랬어요? 교촌 본다 그랬죠? 아, 교촌 창피해 죽겠어요. 교촌 FMB. 방안에서 이제 우리 그, 교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료방에서 이미, 어이구, 영규 님도 와 계시네. 예. 이미 그, 저는 교촌에 대해서 개장 전에, 아, 당연히 개장 전에 올려드리지, 안 올려드릴까봐 그런 종목을. 개장 전에 싹 올려드렸는데, 방안에서 이제 우리 P1233님께서, 자, 신풍손절하고, 아우, 너무 죄송해요. 결국은 신풍손절하고, 교촌 상한가 임박입니다. 갈아탔는데. 신풍 손실분 만회했는데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까요? 했어서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야간 교육을. 자, 신풍을 이래 저래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자, 신풍 기준에서 이렇게. 아, 그리고 지금 VVIP 야간에 결제하신 분들 입장이 아직 안돼 있으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정보를 다 받으셔야 되니까. 내일 특별히 특급 종목 내일 하나 빵 나갈 건데, 금요일이니까. 근데 지금, 입장을 아직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입장 시켜드리세요.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촌 같은 경우에 오픈을 해드렸고, 또 저렇게 이제 우리 P1234님 같은 경우에 잘 편입이 되셨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의 기준입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얘도 똑같죠. 개인들에게 300만 주가 떠넘겨졌다, 신규 물량 넘겨졌다라는 게 악재냐 우재냐인데, 사실은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200% 이상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200%? 31,000원이니까 얼마, 19,000원 올라왔으니까 150% 이상 올라온 거죠. 공모가 대비. 그럼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올 텐데, 일단은 오늘 평균 거래대금 또 평균가 28,144원 기준 잡으면, 일단은 개인들에게 넘겨진 가격대 자체가 좀 높다라는 거죠. 또 개인들의 이 일반 물량도 또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300만 주라는 물량이 적지 않아요. 근데 유통 물량이 생겨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지바이오인가요? 얼마 전에 액분하고 또 증자하고, 액분하고 증자인가요? 뭐죠? 액분하고 무증하고 무상증자하고 액분하고, 그렇게 해서 유통 물량을 크게 늘려주는 부분을 유동성 공급으로 해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장에서 탄력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교촌 FMB가 최근에 흐름에서는 신규 상장주, 우리가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뭐 센코 이런 종목 들어갔을 때의 기준이 뭐예요? 사실은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요 정도 수준에서의 가벼움, 그리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뺑뺑이, 그렇게 되면서의 추세 강화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교촌 FMB의 상한가 부분이 7,740억짜리, 또 유통 물량 최소 300만 주 이상,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이 추세 강화가 얼마큼 될 것이냐.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유통 물량이 생겨나서 뺑뺑이 돌리기가 더 좋아졌다. 부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은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 결국 시가총액 큰 쪽의 흐름에서는 버거운 흐름이 연출될 줄 알았느냐 뭐 이런 기준입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결론은 낮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교촌 FMB의 하루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오늘처럼 8천억까지 터질 수는 없어요. 터져주면 좋은데 이렇게 매번 터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보수적으로 놓고 볼 때. 최소 범위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은 얼마? 5천억 수준까지도 터져야 됩니다. 근데 5천억까지 터지는 것이 쉽지는 않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방어적인 측면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너무 뭐 적은 거래량의 기준을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1,500만 주를 기준 잡겠습니다. 1,500만 주면은요, 대략 4,500억인데 10% 정도 지금 주가 대비 올라오겠죠. 평균 단가가. 거래 평균 단가가. 그러면 대략 뭐 5천억 이상, 6천억까지도 거래량이 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래 대금이 아니라면은 일단 공모가 대비, 아니 공모가가 웃겨요? 공모가 대비 이 정도의 거품에 차익 실현 욕구, 또 시가총액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흐름. 결론적으로 1,5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양봉이 나와도 추세 범위를 좀더 확인해야 된다. 근데 1,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도 음봉으로 떨어진다면 그거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1,500만 주, 5천억 수준의 거래 대금이 터지고 양봉이 나와줄 때 따라 붙을 수 있다. 그 기준 거래량을 방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1,500만 주인지를. 그죠? 시장에서 5천억 이상은 터져줘야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변동 거래량, 거래 대금이 됩니다. 일단은 상한가 진입했고 거품이 끼어있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아니까. 아, 공모가 대비 지금 얼마냐고.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1,500만 주의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목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어요. 네개 종목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한개 종목 정도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기존 종목에 대한 전략 부분 한꺼번에 쭉 보고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기준에서는 뭐 이런 흐름에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HMM이 될수 있죠. HMM. 그 HMM의 경우 기준 거래량 부분이 오늘 HMM도 만만치 않죠. 거래 대금이 최상입니다. 6,400억 정도 실렸어요. 윗꼬리가 일부 달려있고. 주봉상으로는 버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좀 보고 내일 장중의 기준을 좀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렇지 않죠. 일단은. 그 이제 전략 부분이 듣고 싶은 거죠. 주봉상의 캔들이 얼마나 졌던 간에, 아, 난 모르겠고. 또 한쪽에서는, 야, 너무 가파르잖아.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렇게까지 가파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 주 기준으로 따질 때에는 50% 등락.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움직이고 마감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다시 시세가 나올 수 있고, 혹은 꼬리 달리고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의 기준을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차피 시가총액 4조를 넘는 종목이라서 추세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에 추세 매매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죠. 다른 때 같이 추세 매매라면은 뭐 크게 거래된 거래량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지금 해보면은 변동성의 매매니까 일봉상에 이러한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의 거래 대금을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럼 거래 대금 부분이 지금 벌써 오늘 6,400억이잖아요. 6,400억에 사실상 역순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70%든 80%든. 그 금액 나누기 내일 그 형성될 수 있는 평균 매매 가격. 대략 한10% 보면 되겠죠. 거래량이 터진다면. 결론적으로, 16,000원 기준에서 역시 5,000억 원의 기준 거래 대금을 잡으니까 3,000만 주 정도. 오늘 4,400만 주지만 3,0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실리면은 HMM의 추가 변동성은 충분히 나온다. 변동성 얼마? 10% 이상의 변동성이. 얼마의 거래량이? 3,000만 주.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자, SK가 200만 주다. 그럼 요 위에 어디 있어요? 동시호가의 1% 혹은 9시 10분의 10%. 마찬가지. 나머지도 그 정도의 거래량이 시간대별로 형성돼야 된다. 그리고 뭐다? 그리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 내일이 실적 발표래요. HMM. 큰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오늘도 보신 것처럼 해운주 전체가 움직여요. 대한해운,
펜오션, HMM, 뭐 해서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예상치부터 못했어? 어닝 쇼크야 이러면 문제가 돼도 그게 아니라 뭐 예상치 정도 수준 혹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이면은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 예상치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라면은 변동성이 더 확대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봉으로 잘 마감되느냐, 꼬리 달리느냐인데 지금은 사실상 오버슈팅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아마도 개장전 관심 종목 이렇게 할때안 올려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이제 야간이니까 요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내일 아침 동시효과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 동시효과 상황을 들여다보면 종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그 전략 기준에 지금 종목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분도 아시아나항공 어쩌면 좋죠. 이석호 선생님 하셨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시간에 아시아나항공 상한가잖아요. 근데 어떤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내일 아침대로 기준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를 맹신하거나 교육도 제대로 안 받으신 상태에서 뭐이 기준점대로 막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동매매 기준으로 설정해서 대처하시면 그거는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출석 체크하고 출석 체크가 많은 방에만 일단 올려드릴 거예요. 자, 45번 한번 가죠. 오래간만에 45번 채팅방에도 45번 좀 올려주시고 45번 열심히 올려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더블클럽님 그 예약 인원하고 결제 인원이 야, 뭐 상당하네요. 예약 인원, 결제 인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야. 자, 우리 우와우 방 8개가 있는데 이야, 많이들 올려주고 계세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신 데처럼 이 기준과 거래량이 같이 동반적으로 수반되는 걸 확인해야 돼요. 오, 그래서 대부분의 방들이 그래도 출석 체크 올려주시는데 세 군데 쪽은 아직 안 올라와요. 세 군데. 거기는 안 올려줄 거야. 거기는 안 올려줍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반응이 없으니까. 주무시나 본데. 주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에. 좋습니다. 그리고 하트만이 살 길이다. 하트를 눌러주세요. 어디다가? 여기저기 저 유튜브 쪽 하트. 좋아요. 39개뿐이 안 돼요, 지금. 80개가 넘어야 돼. 70%는 눌러주셔야지. 좋아요. 밥숟갈님 채팅방에 하트 누르는 각 채팅방에 하트 누르는 방법 좀 올려주시고 정PD님 그 하트 누르는 방법도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주셔. 그래 그렇게 해서 하트 그리고 더블크럭 김대준님 그 상품은 통화가 잘안 되면 예약 이렇게 눌러주세요. 결제하시고 예약해도 되고 아니면은 더블클럽 예약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체킹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결제하시고 문자 보내셔서 예약을 하셔도 됩니다. 또 50명 선착순인데 다 차서 나못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또 그것도 서로 슬프니까 그렇게 하시고 와 지금 결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아직 방송도 안 하시는데 예약이 이렇게 많으면 와 조금 있다가 방송 잡으시면 뭐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이 차트로 또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오늘 교육 자료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10월 이후에 올려드린 종목도 이러한 그 변동성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 수익들을 차분차분하게 들여다보시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HM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금 거래량 기준 말씀드렸죠. 나머지 펀더멘털적인 부분 또 실적에 대한 내용은 내재가치 부분인데 이미 변동성이 터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만 해석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질투나게 말이야 더블클럽님 방에서 윤정도는 변동성 매매를 위주로 하고 우리 더블클럽님께서는 같이 투자와 함께 업황도 보시고 시황도 보시고 아우 질투나 우리도 주력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도 주력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HMM의 경우에는
OMA, 20MA의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흐름이 나오면 추세 매매로 따라붙을 수 있는데 우리가 7,000원 전후에 들어가고 공개적으로 오픈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불과 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보름 좀 넘는 사이 3주 차인가요? 그런 사이에 120%에 달하는 수익이 나 있어요. 그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일 날부터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21일 또 야간교육 23일 25일 26일 26일 28일 또 29일 28일 야간 뭐 장중인가요? 이렇게 추세에 대한 차트 범위 이러한 교육교재의 범위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게 이제 11월 9일 아닙니까? 그죠? 11월 9일.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주봉 목표주가를 17,000원 잡아드렸어요. 지금도 일봉은 15,500원 주봉은 17,000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죠. 다만 그 흐름을 무조건적으로 주봉의 고점을 넘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가장 최근에 2천만 주의 거래량 그리고 2,500만 주까지의 거래량을 기준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공략이 가능했던 게 그 이유예요. HMM의 경우에 어제 야간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9시 13분에 올려드렸는데 문자가 못 나간 거는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언급을 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거래가 계속 수반되면서 고점을 넘겨요. 계속 고점 넘겨서 그럼 13,500원까지 따라 붙자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넘겨 계속. 그러다 보니까 10%를 넘겼어요. 그럼 시가총액 1조 이상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10% 이상의 등락이 나와버리면 이게 지금 9시 26분이에요. 아니, 설명하고 뭐 하고 있는데 9시 22분만 해도 7.3일이고 아니, 설명하고 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쭉쭉쭉쭉쭉쭉쭉 올라와 버리니까 그래서 매수자는 못 들였을 뿐이에요. 그럼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고 어찌됐건 만약에 이걸 놓쳤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는 또 다른 종목에서 기준을 잡으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HMM을 들여다보셔야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올려드렸죠. 얼마? 기준 거래량이 3천만 주는 터져야 됩니다. 왜? 오늘 월등히 많이 터졌어요. 오늘 거래량 나온 수준으로 터져줘야만 그래야만 오늘의 변동성을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17%까지 상관없다 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3천만 주로 좀 보수적인 전략을 잡아놓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나머지 대한항공, 아 대한해운, 예? 대한해운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펜오션은 2조 4천억이죠. 2조 4천억짜리인데 이쪽도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HMM도 변동성이 너무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 오버슈팅을 기다린다? 그거는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거래량 확인하면서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 이 그 19일 날 야간에도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피플바이오도 올려드릴게요. 제가 뭐 어떤 거 올려드릴 거냐면 피플바이오 PPT 있나요? 저 개인톡으로 주시겠어요? 오전에 올려준 게 그게 맞나요? 그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PPT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 피플바이오 오전에 올려드린 그 내용을 먼저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준점 잡아서 설정을 해드릴 텐데 예,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피플바이오도 그리고 전략 부분도 동영상 부분도 오늘 올려드렸던 부분을 그 부분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들여다보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야간 교육 기준의 피플바이오의 기준 거래량을 안 잡아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기준이 가격적인 반발력, 기술적 가격 반발력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요. 내일 장중에 뭐 거래 수반되면은 그때 돼서 다시 들여다보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피플바이오는 자리 올려드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기준 거래량을 한 번 더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 한번 그 링크 부분을 제가 받아야 되니까 잠깐만요. 링크 나와라 오바 이렇게 해서 엄마 링크를 별도로 안 주고 저쪽에 올려놨나 본데요.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플 바이오 오늘 장중에도 올려드렸지롱.
그 부분을 없는데? 그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아, 이거 없으면 또 찾기가 곤란한데. 피플 봐요. 잠시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찾아서 보고 여러분들도 그걸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죠. 그죠? 피플 보겠습니다. 피플. 8시 그 이전 막판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2시 넘어서의 자료인데, 예, 교육용으로 조금 나중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없는데 4일. 예. 아까 유튜브 링크에서 찾아야 될것 같네요. 유튜브 링크에서 유튜브 링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 김대현 대표님 하시나요, 방송? 아, 준비만 하고 아, 준비만. 예, 제가 바로 넘겨드릴게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근데 기존 걸로 일단 내가 해놨고, 나중에 다시 올려드리더라도, 피플바이오 링크만 따다가, 전략 기준 잡고 다시 여러분들 설정해드릴게요. 이 링크를 만들어 놓고 저희 직원분이 안준것 같아요. 자, 공유, 복사, 오케이. 그렇게 해서 H 저쪽에서 피플바이오, HMM 또 피플바이오 이길 제공약 한번 보시고 동영상 전략을 어떻게 기존에 올려드렸는지 한번 보시고 대처 기준 잡으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피플바이오 내일도 들여다보시고 싶으실 텐데 일단은 뭐 내일은 내일대로의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띠용 유튜브 그리고 구독 신청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형주 빠르게 넘겨가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어차피 이제 교촌 전략 잡아드렸고, 아, 신풍제약은 내일 그 변동성 확인해서 시초가나 고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3%의 변동성의 범위가 발생이 된다면, 그럼 안타깝지만 손절의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시초가 대비 또 혹은 고점 대비 3%의 아랫방향으로의 되돌림, 밀림, 조정,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안타깝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준점 잡고 대처하시고요. 그리고 정PD님은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넘겨드리면 바로 유튜브하고 카카오TV를 저쪽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화면을. 예, 대기하고 계시고. 예, 잠깐만. 한 5분 정도 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간에 김대중 대표님, 더블클럽님, 김프로님, 예, 그쪽 16일 날 오픈을 하는데 참여하실 분, 동참하실 분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벌써 50명 중에서 거의 뭐 30명 넘어가신 건지 하여간에 결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서두르십시오. 자, 피플바이오 쭉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 기준 잡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19일, 20일, 21일 뭐 계속해서 전략을 잡아드렸다는 거죠. 27일. 그리고 우린 짤 없어요. 뭐가 짤 없냐면은 이런 종목군들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이후엔 뒤도 안 돌아봅니다. 11월 4일 이후에 이 피플바이오의 전략 기준이 매수로 나간 적이 일단 없어요. 다만 이제 이날 피플 11일 관심 종목 피플 오늘이 12일 피플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윤정두가 HMM 잡아드렸잖아요. 질투난다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제 야간에 교육을 해드릴 때 피플 올려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12일 피플바이오 8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면 됩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플바이오 이렇게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그 잘라드려서 9시 8분에 올려드렸을 때가 8.66%, 고가가 51,200원일 때의 기준입니다.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된 거죠. 그래서 개장초에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러 나서의 흐름으로 연출돼주고 쉽지 않습니다. 저 거래량이 터지고 고점 찍고 바로 꺾여버려요. VI 들어가자마자 꺾여요. 그럼 짧게 차익 실현 이후에 1분봉 기준에 공격적이신 분들은 재차 5만원 수준에서 재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 나서 이제 그 오후장의 기준에서는 이게 지금 눌려져서 여기서 꺾여지고 다시금 못 움직이는 흐름이 연출이 됐다. 이게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없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공격적 성향이 아니고선 들어가지 못한다. 내일 들여다보자. 그래서 결론은 오늘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 1봉으로 이제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오늘 기준에서 이러한 흐름들, 윗꼬리가 달려버린 흐름들, 거래량이 다소 제한적인 흐름들, 그럼 내일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피플가이오의 거래량 기준은 오늘처럼의 변동성을 놓고 보셔야 되니까 일단은 그 좀 더 높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피플바이오. 그렇게 해서 오늘 540만 주뿐이 안 터졌어요. 근데 결국은 꼬리 달고 내려왔죠. 20% 등락이긴 합니다만 내일 이 정도 거래량에 20%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540만 주인데 800만 주보다는 좀 낮춰드리지만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최소 700만 주는 실려야 된다. 700만 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700만 주. 오늘처럼 540만 주가 아니라 700만 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좀 잡아서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교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교촌은 말씀드렸죠? 5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있어야 된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월봉상 사상 최대치 고가 행진. 네? 시장 대비 3배 이상의 시장 수익률. 와우. 대박이죠? 대박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네? 3월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8만 원대 후반 위쪽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부터 본격 시세예요. 당연히 10만 6천 원 고점은 넘긴다고 보셔야죠. 왜? 실적이 뒷받침 되니까. 그리고 만도, 기아차 이런 쪽의 기준도 편입 비중에 설정. 여기 보이시잖아요. 27일날. 박셀, HMM, 박셀, 피플, 우리 기술주자 다 대박났죠. 27일날 개장 전에 올려드린 종목으로. 내일 마찬가지로 개장 전에 이런 종목을 잡아드릴 겁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카톡방에 이 수익을 전부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의 추세 범위도 어떻게 돼요? 추세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양새로 해석이 될 수 있죠. 변동성 5에서 10% 이상, 3에서 5 거래일 이상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기아차의 추세가 가도 다시 한 단계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만도의 기준도 아름아름 움직이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잡아들인 기준 거래량을 넘기고 있죠. 넘기고 있습니다. 추세법인 최상단에 있죠. 현대글로비스 넘기듯이 넘길 수 있어요. 넘길 수 있습니다. 오우 예 땡큐 합니다. 결론. 내일도 시장에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요. 좋은 수익으로 항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일도 가자. HMM도 가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전부 다 수익 잘 나실 수 있기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01109 눌러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